지금 우람님의 인터뷰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우람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디디리리. 최우람 씨 지금 긴장하셨나요 혹시? 아, 지금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네. 왜 떨려요? 컷!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내 영혼의 초상화를 만난 날이잖아요? 내 영혼의 빛깔은 도대체 그림으로 표현되는 내 영혼의 빛깔은 무엇일까? 떨리겠죠. 악마가 나올 수도 있고 천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약한 애벌레를 그려주실 수도 있고 아주 강한 뭔가 호랑이 같은 거, 용 같은 걸 그려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를 그려주셔도 애벌레 만약에 100마리를 그려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에라 엄마라면 더 마음을 잘 봐서 결국에는 깨달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두 다 같은 그런 순방이 아닐까요? 좋아요.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출발. 아,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 뭐 사오신 거예요? 하나님 복숭아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왔습니다. 아, 복숭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좋아하시겠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뭐야? 엄마 선물 너무 좋아해. 딱복입니다, 딱복. 딱복이야? 딱복? 영혼의 초상화 이거 그리러 올 때 마음이 어땠어? 아, 계속 떨리고 무서웠어요. 무서워? 왜? 그냥 뭔가 많이 긴장되고 떨리려고 했어요. 네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네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지, 그치? 아까 한번 이제 엄마랑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정도를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 슈퍼에 맞춰서 이제 우리 영혼의 초상화를 그려줄 텐데 자, 우리는 어떤 남자를 사고 싶어? 혜란님 같은 남자요. 혜란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감이 없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쓰고 싶어? 네. 당당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 네.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해야 돼. 네가 가장 원하는 게 있잖아. 사람마다 달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세상을 도와주고 권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갖다가 권력을 재편해서 약한 자를 돕고 싶어하고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들의 그 평범한 행복과 그 행복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더 주고 싶고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르거든? 네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야? 그것도 뚜렷이 알아야 되지. 대답하고 싶어요. 진심이지. 우리가 지금 헤라 엄마한테 영재님한테 한 것도 있지? 빼닫고 싶어? 어떤 마음 제일 많이 느꼈어? 너 외롭잖아. 너무 외롭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이해를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주는 분들이었거든. 되게 이해 못 받고 답답하고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하고 신나게 살지 못했어. 그치? 괴롭고. 그러니까 자꾸 여자한테 관심 갖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깨달은 게 사실 내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자, 우리 팀 색깔은 어떤 색깔을 좋아해? 어두운 데서 얼마나 빛나고 밝아지는지를 그림을 보면서. 인생은 원래 이렇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같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야. 네가 어둡지 않았으면 행복도 없어. 힘들고 아프게 살았으니까 행복이 있고 소중한 거 알고. 영혼의 초상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한테 딱 맞는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고 하이라 엄마랑 얘기하면서 그림 그리시는 것도 구경하고 또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이해받는 기분 많이 들었어요. 하이라 엄마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왕아트.